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 이상의 강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 그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에는 또 860선을 뚫어내기도 했는데 현재는 86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대형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권부터 30위권까지 코스피 안에서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오후장에서 SK하이닉스가 하락세 전환을 하긴 했지만 이번 주 좀 반도체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폭발하고 있는 HBM 수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잠시 후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대기업들이 전략 회의를 이제 하반기 앞두고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략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꼭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먼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2800선까지 바짝 다가가기도 했는데 오늘 장중 한때는 2798선까지 올려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2포인트 그리고 8포인트까지 상승을 한다면 2800선 탈환인데 아직 2800선까지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뚝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풍은 사실 간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체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미국발 호재가 결국에는 최고의 모멘텀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증시 3대 지수가 일제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음표가 한 가지 던져집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을 텐데요. 물론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인 하락은 아닐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배드 장세 가 올 수도 있다라면서 간밤에 소매 지표가 살짝 꺾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경제가 지금보다 좀 악화가 된다면 시장이 조금은 꺾일 것이지만 추세 하락이 아니라 약간의 조정이 지나간 후에 다시 한번 증시는 상승 흐름을 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 1,000원대를 뚫어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한 때에는 24만 3,0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주 수급에 강하게 현재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미국 AI 반도체 신고가 랠리에 현재 증시가 편승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거래 대금이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완전히 매도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같은 반도체 안에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현재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AI 쪽에서 계속해서 모든 것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좀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전력입니다. 오늘 전력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가격 때문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2800선을 뚫어내서 바로 3000선을 갈 것이다 라는 사실 코멘트를 내놓는 증권사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정을 받는 업종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1% 상승세까지 현재 좀 상승폭을 줄여낸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력 쪽은 오늘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전력이 그만큼 실적이 꺾이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 뭐 전력 쪽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장비는 ASML의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줄 서서 이 장비를 꼭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요. 연간 1메가와트의 전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1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량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장비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ASML에서 이 기존에 내놓는 장비보다 무려 전력이 10배 이상 들어가는 건데 TSMC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장비를 씁니다. 대만의 전력 비중이 TSMC가 2020년에는 6%에 불과했는데 전체 대만의
전력 사용량 가운데서 2025년이 되면은 12.5%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 다음으로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회사 삼성전자 있겠죠?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테고 역시나 삼성전자도 이만큼의 전력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현재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색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원래 구글 검색을 하면은 0.3W시의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요. 챗 GPT를 사용을 하면은 2.9W시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10배 가깝게 소모량이 늘어나고요. AI 기능이 통합된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6.9에서 8.9W시까지 그 전력 소모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의 이제 생산량을 늘려야 될 텐데요.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 11차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리고 전력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계획을 수립하는 이 보고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년 단위로 산업부 장관이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내놓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과연 얼마의 전력을 전망하고 있을까요? 2038년까지 최대 수요 129.3기가와트가 아마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 10.6기가와트의 추가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147.2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설비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6기가와트 정도가 좀 부족할 것이다. 그만큼의 전력이 나오는 설비가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10기가와트의 이 전력을 어떻게 우리는 끌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안들 나오고 있는데 먼저 태양광 쪽에서 아무래도 기대감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차 2030년 이 태양광 풍력 설비 보급 목표는 원래는 65.8기가와트였는데요. 이번에 11차 2038년 목표치가 115.5기가와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깝게 상향 조정된 수치이고요. 지난 2022년에는요. 국내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가 3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쪽은 앞으로 이 설비 계획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더 많이 들어올 테고요. 관련된 기업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원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원전은 최장 20년 계속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고 있는 것도 확대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원전은 워낙 또 정치적이기도 하니까 석탄발전소, LNG 발전소의 전환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LNG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적으로 조금 더 설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함께 확인해보고 가시죠. 네, 보시다시피 이제 무탄소로는 70.2%대까지 그 전력량을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제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현재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2030년에는 21.6%에서 그 비중이 3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은 그만큼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증권사에서는 CS윈드, 한화오션, SK오션플랜트, 한화솔루션을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끝까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우리 증시 안에서 이 반도체의 힘, 주가의 상승폭도 그렇고 기술 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탄탄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은 온디바이스 AI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기계 자체의 AI 기술이 탑재가 되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S22의 갤럭시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더
거한 이후에 이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 점유율도 좀 크게 늘린 상황이고 이 온디바이스 AI 기술 자체에 대한 경쟁도 크게 뛰어올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점유율 20% 넘게 차지하게 되면서 1위를 다시 탈환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좀 강력하게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후발주자다라고 불리우는 애플이 지난주 이 개발자 회의 안에서 온디바이스 AI, AI폰에 대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됐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조금 더 가속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 전략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새로운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전일 17일에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인공지능 연구, 온디바이스 AI 개발을 더 가속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전략회의를 통해서 이제 AI 폰뿐만 아니라 AI 맥을 만들겠다, AI 그 노트북을 만들겠다, AI PC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바로 갤럭시 북4 엣지에서 이제 노트북 안에서도 AI 기능을 탑재해서 국내에서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AI PC 안에는 이 실시간으로 4개, 44개의 언어를 영어로 바로 번역할 수 있는 라이브 캡션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 안에서 어제 또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 올림픽에서 이 올림픽의 개막식과 요트 경기 생중계로 갤럭시 S24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생생한 현장을 갤럭시 폰으로 담아서 전 세계 인구들이 갤럭시 24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술력을 널리 알게 하겠다라는 목표가 공개가 된 건데요. 지금 이렇게 갤럭시 S24가 이 올림픽에서 공개가 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좀 의미가 큽니다. 통상적으로 올림픽에서는 그 동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거나 아마 많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기술이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S24가 선정됐다라고 한 것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이 전부터 이 온디바이스 AI를 더 광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파리에 설치를 해서 이 갤럭시 인공지능 기능 자체를 더 체험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에서도 이렇게 정말 현실에서도 많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 안에서 기대해야 하는 것은 단연 7월 10일에 열릴 언팩 행사인데 이 안에서 해당 관련된 강화된 기술뿐만 아니라 이 폴드폰이라든가 갤럭시 웍시, 갤럭시 링을 대거 공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혀서 이 해당 기술들,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술 발전도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러한 상황 안에서 온디바이스 AI 지금 어떤 상황인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좀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성장률이 상당히 좀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AI 스마트폰 침투율 2024년에 9%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2027년에는 39%가 될 것이다. 정말 상당한 속도로 연평균 성장률 59%가량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성장률 당장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2026년부터 27년까지는 정말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이어가 보면 좋을까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투자 전략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디바이스 AI가 더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증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네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조화된 발전에 따라서 발열이나 전력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발열 관련 부품 소재를 집중해보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전류와 전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스펙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을 바로 MLCC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의 변화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이 되면 될수록 애플이 지금 후발주자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좀 고도화된 기술 안에서 높은 원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휴대폰 제조사는 애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무서운 질주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9월에 곧 출시가 될 이 아이폰 16에서 이 AI 기술을 얼마나 접목시키게 될지 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AI 기판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비중은 적지만 메모리 비중이 높은 기업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해서 AI 캘린더 7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10월까지 뭐 여러 가지 언팩 행사도 있고 개발자 회의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일정 앞뒤로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오늘 시장 안에서부터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